자, 테슬라의 급반등,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락. 이 맥락을 풀어야 될 텐데,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유한타 증권 리서치 센터, 2차 전지 커버하고 있는 이한나 애널리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급락, 앞서도 잠깐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오더컷? 결국에는 테슬라는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면은 자기네들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납품 업체한테 CR을 날리는 거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맞습니까? 사실상 이제 전기차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에서는 대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CR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급락에 있어서 테슬라 가격이 내려오면서 배터리 가격이 막 내려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배터리 입장에서는 2023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원재료 가격들이 좀 내려오면서 배터리 가격이 좀 내려오더라도 이익은 2022년만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이제 급락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일단 SK 온하고 포드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이 무산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포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을 잡는다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사실 이건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3년 수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하고 JV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판가가 정말 높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수익성 위주로 좀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포드와 이제 손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좀 수익성 높은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7%. 뭐 가격을 낮추니까 판매가 갑자기 급증했다 이런 기대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격을 사실 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좀 계속적인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23년에 이제 일정 부분 재고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2022년에는 저희 중국 로컬 기업들 중심으로 전기차가 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들어서 재고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추면서 실제로 대기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도까지. 그래서 수요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고 조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BYD 등에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전기차 시장을 약간 독식하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것이 전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로 인한 좀 수요 증가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쪽 섹터? 근데 전기차가 올해 그 레드오션에,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구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던데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조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2022년 12월부터 사실 계속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 2022년 내내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너무 고밸류로 인해서 좀 급락이 이어져 왔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거의 EV/EBITDA 멀티플이 한 17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낮아 밸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인데 4분기 실적이 과연 어떨 것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쇼크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사실 배터리 기업들 셀부터 소재까지 대부분 어닝 쇼크입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근데
다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ESS 교체 비용이라든지 성과급 같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셀이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이 가장 어닝 쇼크의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4분기 대부분 우려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테슬라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기업들이 약간 재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 감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 4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외형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5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생각보다 4분기에 수요 감소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셀이나 소재 기업들 어닝 쇼크는 일회성 비용 때문이지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시간 관계상 개별 기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3기 EV, 2차 전지 부품업계 미국 진출 얘기가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셀이나 소재 완전 이런 기업 쪽은 아니에요. 저희 정말 자동차 그 엔드플레이트 하는 그런 부품 쪽, 셀에 엔드플레이트 들어가는 부분인데 모듈이죠. 그래서 사실 뭐 2022년에 정말 많은 셀과 소재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EV의 이 미국 진출 발표 역시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 좀 긍정적인 밸류를 책정할 수 있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IRA 정책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국내 뭐 셀이나 소재 자동차 안에 있는 이제 전기차 부품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크레딧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 진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나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비중이 높은 소재일수록 좀 수혜 폭이 큽니다. 특히나 뭐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도 꽤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이기 때문에 3기 EV 같은 경우에도 수혜폭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전략 짧게 좀 암축해 주시고요. 탑픽 기업들. 네, 알겠습니다. 그 2023년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때에는 셀이냐 소재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월 30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셀과 소재 기업들이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매출 비중이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연 지역별 매출 비중으로는 1위로 들어서는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는 해다라는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고 있고요. 수주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 SDI가 좀 우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재보다는 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이 이제 비중 확대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IRA 수혜에서는 조금 벗어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 소재 중에서 이제 근본적인 외형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뭐 CNT 도전제 기업인 나노신 소재, 그리고 LFP 확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첨보,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2차 전지 커버하고 있는 이안나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